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순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집에 가셔서 공부하면서 의문사항 있다든지 할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시로 연락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이건 마칠 때까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승강기 대해서 미리 알고 오셨겠지만은 승강기 과목이 첫 가지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아마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전공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도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가 지금 세 번을 여러분들과 세 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난기에 예를 들면은 지난기에 그 학생이 두 명 왔어요. 안 하려다가 이제 꼭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한 분은 60세 60대 되신 분 있고 20대 있는데 60대 되신 분은 이제 그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셨는데 그분은 점수가 몇 점이냐 95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약간 85점 정도. 그리고 그 전에는 한 50대 초반 40대 말 되신 아주머니 있었는데 그분 학교 최고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도 한 80점 정도 맞았고 거의 다 이제 100% 정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여기 보시면 수업할 때 빨간색 치고 중요하고 색깔 막 칠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색깔 칠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색깔 칠하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이제 승강기가 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책 교재에다가 마킹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요점 정리를 내가 프린트를 좀 해드리거든요. 그걸만 외우시면 합격합니다. 아주 성적 좋아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들 다른 뭐 시험을 보셔가지고 그 재미를 못 보신 분들도 많죠.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뭐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게 막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거는 쉬워요. 내가 굉장히 쉽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외우란 것만 외우시고 체크란 걸 체크하셔가지고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앞전까지만 해도 45시간 진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했죠. 그런데 72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더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문제 풀어갈 겁니다. 문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기다 막 칠판을 써가요. 써가면은 본인은 나는 시간 때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를 해서 다 오면은 진행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면서 내가 할 일이 더 많죠. 여기를 이제 간단히 써서 오고 나머지 문제풀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결석은 안 됩니다. 결석. 한 번은 내가 그때가 첫 번째, 두 번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까지 4기를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인데 다른 사람들은 결석 안 하고 계속 오는데 한 사람이 결석을 굉장히 많이 해. 결석을. 난 다른 사람들은 문 좀 닫혀보시고 문 좀 닫혀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한 80점, 85점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석을 주말에는 뭐 어디 고향 간다고 안 오고 뭐 결혼식 때도 안 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난 한 문제로 이제 통과 못했어요. 한 문제로.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이제 실기 먼저 하고 이제 통과됐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이제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께 꼭 하라는 것만 하고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결석은 안 됩니다. 결석을. 결석 절대 하지 마시고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는 이제 승강기가 뭘까? 승강기가 이제 간단간단히 풀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승강기 업체를 다 다녔어요. 약정서를 맺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켜서 보내겠다 했더니 그분들이 인력난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그때 당시 못했어요. 못했는데 전화를 와요. 사람도 구해달라고. 그래서 취업은 잘 됩니다. 취업은. 취업은 잘 되는데 자격증 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전기에 비해서. 이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돼요. 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진행하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승강기. 승강기. 고층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더메이터 이런 것들, 휠체어 리프트, 뭐 주차 이런 것들 전부 무빙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 승강기예요. 승강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또 전기 같은 경우는 이론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수식이 별로 없어요. 수식. 수식 풀한 것도 안 나옵니다. 이거 딱 수식 나오면 이것만 보고 구별하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력. 수직으로 이동한다. 수평으로 이동한다. 이게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리프트.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얼마 전에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 사고 난 거 테레비 보셨습니까? 보셨죠? 사람이 60대인가 뭐 어떤 분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점검만 철저히 하면 돼요. 점검만. 브레이크에 안에 점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충 하고 눈 감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파이널 리밋스 있지. 릴레이 접점이 안 좋으면은 안 좋다고 써줘야 되는데 눈 감아주면 안 돼. 안전사고 지킬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고층 건물. 예를 들면 한 10층 되는데 정전돼 봐요. 오르락내리락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 뭐냐면은 고층 건물, 재건축, 리모델링 전부 올라가요. 고층.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전부 노후 아파트들 이걸 좀 바꿀 때 됐어요. 지금 바꿀 때가. 지금 여러분들 취업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 관계. 그리고 이 승강기 대개 3개 정도의 종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할 곳이 설치업체, 공사업체. 여기는 이제 좀 숙련되고 좀 힘도 있고 그런 사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페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페이가 비싸요. 그 다음에 관리 유지 보수. 보통 유지 점검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도 여러분들 가기가 제일 좋습니다. 주로 많이 갈 게 유지 보수 업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관리 이쪽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 보수 쪽에 여러분들 많이 가게 되거든요. 승강기. 꿈의 직종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해서 외국 나가도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재취업이 가장 좋은 직종이에요. 쉽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티스. 외국에서부터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했는데 그 상호 오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봅시다. 제일 처음 된 것은 이제 도르래. 도르래. 도르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르래. 도르래와 로프와 도르래. BC 한 300년대. 기원전 300년대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처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땠냐? 우리나라도 수원성을 만들었다든지 할 때 그때 벌써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선조들이 빨리 들어왔죠. 조선시대 때 정약용이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수원성을 건축할 때든지 큰 돌로 다 움직인 거죠. 이때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 도로래에서 도로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을 배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애굽에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그 높은 큰 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끌어옮겼다는 얘기죠. 그때부터서 옮겨가서 결국 온게 어디냐?
모든 다 산업 현장에 다 쓰고 결국 아파트에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로 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줄을 감아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는 썼었고요.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로마 시대 때 무대 지금 현재 보면은 국립극장이라든지 KBS 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기도 써요. 이런 식으로 무대 오페라 할 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중세 때 이제 불란서에 그 가서 보면은 옛날에 4, 5층 건물인데 그때는 전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고층 건물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프랑스, 이거 보면 루이 15세 의자 앉아서 이제 끌어올리고 내리고 했던 것들이 있죠. 이거 식사 이런 것들 독일에서 했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었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진국에서는 건물을 올라가면서 이 엘리베이터 도로를 이용해서 물건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이런 것들을 썼었고 전쟁터에서도 이걸 많이 썼다는 얘기죠. 전쟁터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승강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승강기 하면은 굉장히 겁을 내요.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사고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유관검사보다는 컴퓨터를 물려봐요. 컴퓨터를 딱 접속해서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접속해서 점검하면은 이게 안전 문제는 딱 해결됩니다. 안전 문제 안전성 문제인데 이거 뭐 이런 것들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은 실제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명감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고나 날 때는 설마나 하겠지만은 체크를 할 때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 일찍 있어가지고 손으로 체크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중앙장치에 딱 저장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돼. 점검을.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안전성 문제. 안전성. OTS. OTS라는 사람이 예, 그림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겁을 내죠. 그런데 이제 겁을 내가지고 박람회 때 여기를 도끼로 딱 찍습니다. 전부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사고 날 염려가 없어요. 사고 날 염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나도 종종 지금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는 전문가로서 있으면서도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땅으로 꿍 떨어지면은 1m 내려가다가 뛰면은 살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게 전부 다 해요. 그 생각을. 이게 OTS라는 사람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이제 합니다. 안전 보장할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오티스라는 사람이 양쪽에 톱니바퀴를 만듭니다. 끊어지더라도 톱니바퀴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끝날 무렵 되면은 안전장치가 많다는 걸 알 거예요. 안전장치가 2중 3중 4중 5중까지 있어요. 모든 기기마다 안전장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기는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은 조금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브레이크레커라는 10여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다. 10여 가지. 모든 기계마다, 부품마다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고층 엘리베이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100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부 승강기 다 올라가요.
승강기 만약 떨어지면은 큰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강기가 전부 안전장치 돼 있다는 얘기죠. OTS.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OTS 승강기 회사가 있었죠. OTS. 네. 있었죠? 있었는데 정말 다시 본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본사 가고 또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예고가고 전부 예고 합 다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국도 한 세계적인 3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큰 회사로 전부 이제 스카우트 돼가죠. 이제. 예, 그 실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조금 한 1년 정도, 2년 지나면은 조금 되면은 한 연봉 한 3천 정도 될 거고 더 몇 년 되면은 숙달돼서 그 분야에서 이름 날리면은 바로 스카우트 들어올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그 정도 인력이 좁습니다. 인력층이 낮고 소문이 잘 나죠. 이걸 좀 보시고. OTS. 세계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OTS 회사라는 얘기죠. 이거 가위로 잘라보고 도끼로 잘랐더니 안 되더라. 추락 안 타는 얘기죠. 그때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었고, 뭐 5층짜리. 그 다음에 뭐 에펠탑, 자유의 신상. 에펠탑 같은데.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더라도 보니까 102층입니까, 거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 다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가 전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유수한 엘리베이터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실력을 좀 갖춰서, 그런데도 이제 같이 겨루기도 하고, 해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설계죠. OTS가 만들었던 엘리베이터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조선시대 때, 거중기. 수원성 건축할 때도 이런 큰 돌들 다 옮겼다는 얘기죠. 성을 쌓고, 이런 축전을 만들 때 사용됐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 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다 옮겼던 거죠. 이렇게 기중기, 거중기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돌려서 도로를 많이 써가지고 큰 돌을 옮겨서 쌓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약 한 107년 정도, 108년 정도 했죠. 1910년도 그때 일본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이제 승강기가 이제 설치되기 시작했고 1914년도에 이제 조선호텔에 이제 처음 설치가 됐었고 41년도 해방 무렵 때죠. 화신백화점 지금 없어졌죠. 화신백화점에서 이제 새로 설립됐고 뭐 올림픽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가정집에도 돈 있는 사람 다 이걸 만들어요. 가정집에도 이렇게 만들고 지금 뭐 고층 건물 들어서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는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아파트들 재건축하면 전부 새로 바꿔야 돼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전체 다 바꿔야 합니다. 80년대 88올림픽 전 국민의 60% 이상이 생활하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엘리베이터들이 전부 다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거의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수요는 뭐 무궁무진하죠. 더 많이 이제 더 많아질 거고요. 고쳐질 거고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부품들도 중국에서 너무 헐값을 들어와요. 부품 사업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3위, 8위 운행대수는 8위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대기업과 800여 개의 중소기업체로 이제 뭐 경쟁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저쪽 거창에 가봤거든요. 거창에 갔는데, 이제 거창에 가면은 그 승강기 대학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젊은 사람들 대학이 있으면서도 승강기 대학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안 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이게 문제더라고. 그리고 이제 승강기, 여기 거창에 가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많이 발전이 못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뭐 갇힘 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용자들의 이용 잘못을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막 뛰고 장난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뭐 119 출동한 것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술 개발과 우수 전문 인력 육성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중소기업체 서로 스카웃만 하려고 그래요. 스카웃. 여러분들도 이제 몸값이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바로 스카웃장에 들어와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체, 보수업체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인력을.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막 그 1인당 엔지니어 한 명당 여러 군데 막 했는데 지금은 100대로 딱 한정돼 있어요. 100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유지 보수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서로 막 그냥 스카웃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젊은 여자분 그분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분 남편도 보수업체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승강기를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용어 자체도 최고신 분이라 그 전혀 생소한 건데 이번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취미를 붙여가지고 자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기. 위기랑 위기. 기술 개발 안 했어요. 인력 양성 안 했어요. 또 모든 부품들은 중국이 들어와요. 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요. 그게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것도 딜레마죠. 이것도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소홀히 했던 그런 감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의존도심, 부품, 대외 의존도, 신뢰성, 기술 낙후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서라도 더 열심히 하시면은 앞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층 건물 선호도 초고속 승강기 이런 것들 2만 5천 대 정도의 승강기가 신기록 설치다. 지금 현재 2만 5천 대 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박다. 취업도 잘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용산 150층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죠. 뭐 여의도의 뭐 파크원 같은데 뭐 월드컵 비전, 롯데월드 뭐 이 롯데월드 같은 거 이런 고층 건물들 다 들어가 있어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관리업체, 생산업체들,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안정적인 산업이다. 20년, 30년 주기로 뭐 15년에서부터 20년 정도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사고가 잦지. 부품 교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투자해서 신기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부품 교체, 유지보수업체 이거 계속 해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취업해도 되고 젊으신 분들은 더 자기 개발하고 여기다 영어를 좀 하면은 외국 취업 가야 됩니다. 외국까지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얘기예요. 승강기 한 대는 자동차 비슷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을 한다. 2만 개 정도. 굉장히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소방, 엘리베이터, 전기 이게 세 개가 굉장히 안전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됩니다. 사고마다 나기 때문에 안전 관리 엄격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법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실 때 이왕 아주 철저히 배우셔가지고 현장 가셔야 돼요. 대충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서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나가면은 현장 가서도 안전사고, 본인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승객들, 이용자들, 이용객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담보로 하고 예,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020년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요. 지금 강남 재건축 전부 들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0층까지 들었어요. 지금 한 5층, 10층 됐는데 40층. 승강기도 굉장히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3배 이상, 3배 정도의
승강기가 설치될 거라는 얘기. 이것들은 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 또 예를 들면 승강기 관련 공단에서 나오기도 하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굉장히 승강기가 많이 설치될 거고 지금보다는 약 3배 정도 설치될 거라는 얘기. 승강기 기능사, 여러분 따라 오셨죠? 승강기 기능사. 기능사는 꼭 필요한, 승강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필수가 되듯이 이걸 관리하는 인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강기 기능사 꼭 필요해요. 자격이 굉장히 쉽습니다. 따기 쉬워. 그 승강기를 따면서 자격 되신 분들은 들어가서 산업기사, 기사까지도 딸 수 있어요. 기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산업기사, 기사까지 공부돼요. 쉽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강기가 왜 필요하느냐. 고층 건물이면서 연령대가 전부 높아져요. 연령대가.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걸어 다닐 수 없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장애인들이 많아져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승강기가 꼭 필요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무빙워크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상하로 다 있는데 나중에는 옆으로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무빙워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로 외국 같은 데는 수평이 아니,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인데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 항상 최양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승강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시면은 그런 현장에 가서 직접 근무를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격을 따시면은 주로 현장에 가실 겁니다. 현장. 그런다고 해서 현장 간다고 해서 뭐 건축 현장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유지 보수 업체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면은 고장 났다 신고 들어올 때 나가서 직접 가서 하시게 하겠고 주기적인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야 돼요. 정기적 점검. 오늘은 이제 팀을 이뤄서 몇 분 정도 어떤 건물 가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해요.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할 것이다. 장비 공구를 사용해서 이런 검사, 점검, 일상 점검, 일상 보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초심을 가지고 지름 가졌던 마음 가지고 가서 끝까지 근무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뒤에가 나오는데 미리 나왔네요. 뒤에 또 적었습니다만은 전체 60문제 나와요. 60문제. 혹시 이제 자격증 보셨,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보셨어요? 이 두 분은 보셨을 거고. 그 컴퓨터로 보거든요. 60문제. 보는데 60문제인데 다른 기사나 산업기사는 과락 있어요. 과락.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서 떨어지면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과락이 없습니다. 전체 60문제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전기하고 이게 잘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맞아주면 돼. 전체 60문제에서 36문제 맞으면 돼. 36문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4개 과목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적당 조금씩 해서 맞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전기를 잘한다. 전기를 잘하시면 전기를 잘한다. 그러면 여기 전기는 거의 만점 맞고 이걸 조금씩 보충하면 돼요. 여기는 약 37%, 18%, 22%, 11%, 37%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강기가 예를 들면 20문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두 문제 정도는 나눠내기도 하고 전부 같이 결부돼요. 결부돼. 문제가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대개 이런 비율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강기 개론이 가장 중요하다. 개론. 개론 말고 더 세부화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것 아니에요. 대략적인 거. 대략적인 개념만 파괴해도 20문제 정도로 충분히 말 수 있다. 개념만 파괴해도. 아시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취업처, 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수입업체, 점검업체, 유지보수업체, 관리, 판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나 근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첫 기회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60, 3, 4세 되는데 그 신세계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회 분이 승강기 자격증을 따오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백화점 같은데 승강기 승객이 많은데 이분이 관리하는 겁니다. 고장 나면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이제 하고 앞에 막아주고 이거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점검하는 업체 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전철역 같은데 승강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만 하면 돼요. 관리만 연세 드시면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치 정비원으로 많이 활동한다. 설치 기술력. 예, 얼마 전에 2007년도에 여기 보면 독도함이 독도함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뭐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이라 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들었는데 축구장 두 개 길이 헬기 뭐 이런 거 다 실어야 돼. 미국이 항공모함 비행기가 안에 있다 오르내려가죠. 가장 핵심적인 승강기 엘리베이터예요. 순간 왔다가 옮기고 오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면 핵심 기술. 초대형 승강기가 7대 설치됐어. 한 대, 여기 배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만약에 훈련한다든지, 아니면 더, 훈련보다 더한 뭐, 긴박한 상황 발생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동작 안 돼봐요. 안에서 무게 안 나와요. 굉장히 크죠. 자유롭게 물자와 승조원들, 군인들을 이동해서 전투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항공기, 뭐 이런, 뭐 다 쓴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돼 있다. 37만 대, 8위, 3위 이렇게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 고층 건물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에다가 전부 이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로 되어 있고요. 그래 여기 봅시다. 승강기 중대 사고 395건, 인명 사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자 이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승강기가 이제 원래 인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자격 체계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강기 자격 없어도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기술 자격이 아니고 안전협회 따면은 승강기 뭐 예를 들면 소방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반 아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승강기 다 들어가요.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 보십시오. 타워 팰리스 이렇게 전부 다 승강기 아니면 뭐 안 돼. 승강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취업할 곳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부산타워 여기도 승강기가 굉장히 고속으로 해서 오르락내려갈 거고요. 남산타워 여기도 승강기 남산타워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고속으로 다니는 승강기가 있죠. 롯데타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 걸린다. 1분 굉장히 고속으로 가죠. 그런데 못 느끼거든요. 기술 개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올라가면 그냥 기압차 느껴가지고 사람이 막 기가 멍멍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555m 올라갔는데 이 정도밖에 안 걸리고 여기 보면은 롯데타워는 이거 또 뭐 우리나라는 뭐 기록을 좋아한 나라라 세계 기록을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승강기를 1원 한 대씩만 쓰거든요. 보통 한 대예요. 승강로에 하나에다가 한 대만 가는데 여기는 두 대 이것하고 더블로 쓰는 거예요. 더블로 기록. 우리나라는 뭐 기록을 세웠다고요. 뭐 표현 최장 수송거리 이걸 뭐 이거 봅시다. 121층에다가 뭐 승강기가 제일 뭐 유리바닥에가 뭐 전망대가 있고 뭐 더블데크 이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가지 항목 공식 기록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블데크 뭐냐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서 끌어당기는데 이게 승강기가 두 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두 배로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가 1층, 2층이면은 항상 1층, 2층, 여기는 1층만 쓰고 2층 쓰고 이렇게 쭉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이게 더블 데크, 더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롯데, 제일 롯데 월드에서 있었고 대만의 101층. 39초. 89층까지도 대만에서 제일 높은데 39초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전혀 뭐 순간적으로 올라간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가만 사람이 들어보니까 기압차도 못 느끼기도. 이런 것들. 또 이 말레이시아 트윈타워. 한국하고 일본하고 업체에서 했는데 이거 중간에 타워 연결됐다더라고요. 이거 두 개도 여기도 엘리베이터들이 여러 대 있어요. 많은 인력들. 광주에 보면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들. 80층까지 36대가 운영된다.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뤄요. 붐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아, 굉장히 67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여기도 순간 올라가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포브스라고, 포브스. 그 유명 잡지 있거든요. 경제 잡지에. 여기서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들을 했는데 여기가 블루칼라 육체적인 노동원 사람들이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정비원이더라고요. 정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직종이 되고 제가 2년 전인가 그 MBC 프로그램을 봤어요. MBC 프로그램 봤는데 그 해외 청년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해외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한참 나올 때인데 그때 보니까는 매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오후 정도 한 5시 정도 되면 나와요. 그때 봤던 게 뭐냐면은 저기 36보건대학인가요? 그 미용사들 가서 해외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나오고 또 그게 끝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 갔는데 호텔에 이게 승강기 관리원이 있는 거예요. 호텔 1급 호텔인데 특급 호텔인데 그 지배인이 하는 얘기가 한국 청년이 굉장히 솜씨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솜씨가 좋고 또 다른 사람들 하면은 시간 딱딱한데 이 사람은 고장만 나면은 부르면 언제든지 시간 생각 않고 나와서 완벽히 한다고 굉장히 좋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내가 승강기 처음 이제 관심 가질 때인데 굉장히 이제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이 있다면은 어학만 되면은 외국 나가도 브루칼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돈 벌 수도 있고 외국 나가 돈 벌 수도 있고 1년에 약 8천만 원 정도. 대학 졸업장 필요 없지만 이것만 제대로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정확한 사회해야 되고 이용자도 이제 우리가 좀 다음 배울 겁니다. 이용자도 조심해야지만은 유지보수를 하는 엔지니어도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 부품 필요도 하루에도 엘리베이터 수없이 다녀.
막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로도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예방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품 교체가 꼭 필요하다 얘기예요. 브로션, 브로칩,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 보장된 중장년의 제2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취업이 유리하다. 구인난, 아까 얘기했죠?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해달라고 하려고 해요. 구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1인당 엔진 한 명 들어오면은 유지보수 업체가 100개가 생길 수 있어요. 100개가. 그 자기 수입하고 관계되거든? 굉장히 해요. 그 아까 젊은 여자분 얘기했던 건 그 유지보수 하려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영업. 영업을 하겠다더라고요. 유지보수 그 엘리베이터에 쓴 데 다니면서 그걸 따오는 거죠. 따오면 남편은 엔지니어 채용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기가 4명 정도 나왔는데 4명을 다 채용했어요. 다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넓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구인난 심각하다. 구인난. 구직이 아니라 구인난이라는 얘기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엔지니어가 없다는 얘기죠. 자격취득이 굉장히 쉽다. 자격취득.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합격합니다. 어렵지 않아. 내가 자신해요. 내가 네 번을 가르쳤는데 첫 번에는 이 사람들이 막 거의 건설 현장 다니고 막 저녁에 야간에 잠을고 해가지고 결석도 많이 오고 그분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거의 90% 100% 합격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안전공단.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승강기 기사, 즉시, 실무, 산업기사, 승강기, 실무 교육 4개월 받으면 가서 직접 인턴하죠. 인턴하고 나면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 아무도 없는 사람도 36개월 받으면은 가서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자격이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선 36개월 가르쳐서 교육받으면 이제 취업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얼마 정도 합격하느냐. 감옥이 결혼, 안전관리, 보수 전부 이제 기계, 전기, 기초 이론인데 필기는 약 38%, 실기는 89%, 거의 90% 합격이에요. 실기가 너무 쉽습니다. 전기는 실기도 한 30% 내외, 굉장히 적어요. 직접 봤으니까 알겠죠?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실기 보면은 여기 옆방에 있는 그 오석호 교수 한 분이 이것만은 20년 가까이기 때문에 달달달해요. 행거롤러, 와이어로프한 거 달고, 이건 제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떠네요? 4기를 내보냈는데, 여기는 이제 실기 필기 총합된 건데, 9명 했는데, 8명에서 1명 안 되고, 합격이 5명 정도 됐어요. 실기 합쳐서 62% 정도. 이때는 연세대들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못했어요. 그래, 나중에 실기도 많이 빠져가지고 실기 합격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8명, 7명 합격이요. 87.5%. 그 다음에는 미응시가 이렇게 돼서 12명 받았는데 100% 합격. 여기는 2명, 그래서 90%. 이렇게 정도. 거의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 지난기에는 2명 받았는데 65세 대 60세 바로 넘으신 분이 95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외우라고 외워가지고 외웠습니다 하고 또 한 20대는 85점 맞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험 시간에 보면은 여기 할 때 시험 시간 접수 놓쳐서 못한 분, 아침 늦잠 자서 못했던 분, 이게 많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이런 것들 뭐 당일 지각해서 못한 분들 뭐 그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응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 37%. 결혼만 열심히 하고,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안전관리는. 아니, 우리 상식적인 문제고, 이거 두 개 정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거의 합격이에요. 기초전기도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만 들어갑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시면은 60문항 중에서 36문제만 맞히면 된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문제풀이를 많이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걸 진행하면서 요점 정리, 암기할 걸 이제 종이로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것만 가져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